톡할 게 있어서 중요한 거. 네. 오케이. 뒤에 준호는 14.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멀리 있는 그렇지. 여러 개를.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오, 훌륭합니다. 뭘 배우는지 딱 생각하고 있는 준호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Card. C-A-R-T. 오케이, 그 다음 멀리 있는 거 하나? It. It, 이던가요? 대시였습니다. That, 그 다음에? Dolls. T-H-O-C-I-S-E.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음방에 잃어봤죠? It. 그렇죠. 그것이란 뜻의 하나니까 it. those는 안 만기로 봤죠? they. 와,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okay, good. 그 다음에? 오늘 신의 각은 clock. clocks. c. 왜 안 따라합니까? clocks. clocks. c. l o c k s. 그렇죠. okay. ball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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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A L L O O N S. 그렇죠. 여러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S를 붙이네. 카드도 여러 개라면 이렇게 cards 하겠죠. 네. 그다음에 kite. Kite. K I T E. 그렇죠. 하나 있으면 a kite. a kite. 둘 이상이면 kite. kite 이렇게 씁니다. 장난감들 toys. toys. t o y e i s.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요? 저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죠? 저것. 저것은 무엇인가요? 배웠잖아.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일단 저것은 뭐였어? 저것. 데이트. 어? 아, 데이트. That. 그럼 여기 that 오면 되겠고. 그러면 저것은 무엇인가요는 뭐였더라? What. 응. What are. 이렇게? What are that? 이렇게 합니까? That 안만 길어봤죠?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런데 what are that이겠어? 아니요. 저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What is that? 이거 뭔가요? What is this? 이런 거 안 배웠어요? What is this? It is my pencil. It is a pencil.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응? 그래서 저거 뭔가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뭔가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면 what is it?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what are they? 그것들 뭐야? What are they? What are those? What is that?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쓰는지 다 가르쳐줬는데 왜 여기에 what are that입니까? What is that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그렇죠. S 붙여야죠. They are kit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What are those? 안녕하세요. Those. 그랬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고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ey? 그것들 뭐야? What are those? 그것들 뭐야?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만약에 장난감들이면 They are toys. They are toys. 만약에 시계들이면 They are clocks. Clock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에 대해서 그리고 da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는 비동사 중에 ar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말하기 쓰기 틀린 거 하나도 없었네요. 민준이